오늘은 저녁에 힘 좀 줘봤는데 어때요 다들? 옳지. 오늘은 진짜 맛있는데요? 밥 계속 하는 것 같아. 오늘도 더 먹어야겠다. 아이고, 그러게. 오늘 저녁 솜씨 뭐야? 완전 단종원이네, 단종원. 전화가 왔네? 영철이? 무슨 일이래? 그러지 말고 한번 받아봐요. 알았어. 여보세요? 영철아, 무슨 일이야? 여민아, 나 병원이야. 뭐? 그러니까 다친 너 대신 하루만 너 가기를 봐달라고?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마침 너 와이프 음식도 잘 아시잖아. 내가 도둑히 챙겨줄게. 부탁 좀 하자. 알았어. 하루 정도야 어렵지 않지. 내가 설득 잘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 역시 여맨이다. 너뿐이다 진짜. 고맙다. 여보. 왜? 아, 그게 말이지. 그래요, 해요. 정말? 영철이 그분 우리 이사도 한번 도와줬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도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두둑히 챙겨준다는데. 저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잠깐요. 역시 우리 가족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간다니까. 그럼 내일부터 출근이다. 다들 열심히 해보자고. 잉여분식 여긴가? 가게라고 해서 음식점일 줄 알았는데 배달만 하는 배달 음식점이었구나. 이러면 쉽지 않을까요, 여보? 그러게. 여기가 영철이가 남겨놓은 레시피가 있어. 어디 한번 봐봐요. 오, 그래. 양파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면 그냥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단종원. 뭐 있어요? 그러면 배달은 내가 하고, 내가 또 오늘 헬멧도 가지고 왔어. 개구리 헬멧이라고. 아주 단단하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엄마를 도와드려. 알겠지? 좋아, 시작이다. 배달의 민족 주문. 첫 주문이다. 너무 떨려. 여보, 긴장하지 말고. 주문으로 오뎅, 떡볶이. 이 정도야 뭐 쉽겠네. 금방해서 줄게요. 알았어. 리아랑 요루루의 임무는 설거지야. 열심히 해줘. 알겠다고요. 이 정도는 맡겨둬요. 빨리 설거지 실시. 뜨거. 자, 오뎅하고 떡볶이. 나왔어요. 여보, 가져가요. 잠깐만, 주소 좀 보자. 여기 알지. 한 5분 거리니까 음식도 쉽지 않을 거야. 빨리 다녀올게. 그래도 자, 조심히 갔다 와요. 응, 알았어. 좋아, 출발이다. 여긴데. 자, 123-1번지 맞네. 떡떡 배달 왔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먹고 가시겠어요? 아이, 괜찮아요. 그래요? 아쉽네요. 혹시 번호라도? 한 건 해냈구만. 빨리 가게에 다시 가야겠다. 혹시 번호라도? 으쌰, 나왔어! 주문 들어온 거 없지? 네. 손님이 음식이 어떻대요? 맛있대요? 그냥 음식만 주고 나왔지. 나도 몰라. 맛있대요. 칼칼하니 먹을만 하대요? 나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당신 음식 잘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요즘엔 어플로 리뷰 올라오니까 그때 확인하면 되지 뭘. 아,
맞네. 리뷰가 있었죠. 아, 기대된다, 기대. 아, 적어도 사점은 좋겠죠? 에이, 당신 떡볶이는 명품이야, 명품. 별점 5점짜리라고. 뭐 칭찬을 하고 그래요, 부끄럽게. 어, 리뷰 들어왔다. 어, 한번 볼까? 같이 볼까? 같이 볼까? 몇 점일래나? 몇 점? 몇 점일까? 몇 점일까? 오잉? 이게 무슨... 너무 빠르게 가서 뜨거웠나? 별점... 1점... 그래도 더 크게 안 데쳐주셔서 다행이다. 다음에 좀 식혀서 가져가야겠네. 음식이 원래 뜨겁게 먹어야 맛있는 건데 오뎅탕은... 너무 실망하지 마! 다음 주문부터 또 잘하면 되지. 네, 화이팅. 배달의 민족 주문. 어? 주문 들어왔어요. 이번엔 뭐야? 이번엔 막국수? 아, 금방 나갈 수 있겠어요. 이건 시원하니까 아까 같이 사고도 안 일어날 거고요. 또 내가 제일 잘하는 막국수면 엄청나게 맛있을 거라고요. 그래, 진짜 맛있게 해줘. 나왔어요, 여보. 얼른 가지고 출발해요. 면이니까 빨리 가야 돼. 주소가 여기 아파트구나. 금방 가. 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조심히 갔다 와요. 신호 잘 지키고요. 다녀올게. 이번엔 쉴 수 없이 음식을 손님에게 맛있게 배달해 주겠어. 가자. 울부짖어라, 저스티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시간, 음식 다 문제 없었어. 좋은 리뷰가 달리겠지? 나왔어! 리뷰는? 아직이요. 벌써? 음식도 다 먹지 않으셨을 텐데? 빨리 봐요. 어? 아니 젓가락을 안 드렸잖아. 아이. 나 젓가락을 안 주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도 막국수 먹고 바로 양치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엄마, 그래도 리뷰를 봐요. 별점이 4점이에요. 젓가락을 안 드렸는데도 별점이 4점?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선방한 거라고요. 음식은 맛있었다는 거니까. 그래, 그래, 성공이야. 그래, 하지만 이번엔 별점 5점 꼭 받아보자, 알겠지? 배달의 민족 주문. 오, 또 주문이야.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뭔데? 오, 커피. 이 음식점 뭔데 커피까지 팔아요? 상관없어. 뭐 돈 되는 거면 다 파는 거지 뭐. 당장 커피를 준비해, 여보. 오늘 샷 더블 추가해주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요, 커피. 빨대도 챙겼고 완벽해요. 다녀올게. 이번에는 주택이구나. 여기 배달 왔어요. 고심장.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았어. 이번엔 배달도 빨랐고 빨대도 챙겨드렸으니까 정말 완벽한걸. 가게로 가볼까? 여보, 나왔어! 이번엔 정말 완벽했다고. 에이, 무조건이죠? 이번엔 무조건 5점이야, 그러면. 무조건 5점. 어? 리뷰다. 리뷰 올라왔다. 당장 보자, 당장 보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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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요. 편점이 몇이야?
너... 쏟았어. 커피를 쏟았다고? 아, 안 돼. 난 정말 쓸모없는 배달원이야. 아. 그래도 향이 좋대요. 진정해요. 맞아요. 손님이 쏟은 거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직 시간은 오후 1시야. 아침 한참이라고. 또 다음 주문을 위해서, 별점 5점을 위해서 우리 가족 화이팅하자. 알겠지? 화이팅!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